자, 열린관TV로 들어온 한그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보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보시기 바랍니다. 가 있었어요. 안가?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이제 불려가가지고 VIP 거기에 이제 그 접대. 근데 아버지가 정진석이었잖아. 아니 정성모.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빌딩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소유주 이거 등기부 옛날 그 변경 그거 보면 그리고 그 옛날 그 지분이고 뭐고 때문에 약간 분쟁에 있었거든요. 전소유주 걸 찾아봐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저기 뭐 여성들 고용해서 이렇게 뭐술 따라주고 뭐 이런 그런 건가 보죠? 룸사롱 비슷하게? 기막이, 그러니까 상시 고용 접대부는 없고 도시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불러서 그 저기 뭐야 우리 열린광투에서 얘기했던 일반미 같은 거? 그때 아마 90년대 94, 5년쯤 됐을 거예요. 하여튼 요거는 그러면 제가 등기부등본으로 전소유주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 전에 분명히 지분 소유로 정진석에 있었거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보자는 95년경쯤에 94, 5년경쯤에 서울 강남 사거리에 있었던 정진석의 소유로 추정되는 그 빌딩에 초대받아 갔다. 그리고 그 안가에서 여성들로부터 접대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정진석의 건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저 제보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봤죠. 정진석 씨에 관련된 재산들을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압구정동의 신현대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또 다른 또 도곡동에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차입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충남 공주에도 또 아파트 또 전세권을 지역구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예금들, 이러한 부동산들을 몽땅 합쳐봤더니만 무려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80억. 세종 충남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관련된 등기부 증명서인데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갑구 1번이 소유자 허모 씨라면 그 이전,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래서 저희 열린관TV에서 토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갑구의 1번에 윤땡땡 씨가 전부 이전을 재산 상속을 해줍니다. 이 정진호 씨는 형인 것 아까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형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이 윤땡땡이라는 분이 바로 정성모 씨의 부인입니다. 부인. 저희가 이 강남 사거리 미진플라자에 대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무려 17페이지를 쫙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문의도 해서 분석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세탁, 토지 세탁을 한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95년도에 분명히 정진석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취재원한테 저희가 동기부등본을 살펴봤는데 정진석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다. 나는 그 당시 했던 일이 그런 거를 전문하는 사람이었다. 239평에서 118평을 받았고 건강보험공단한테 24평을 넘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97평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안 보여요. 등기에서 순위가 사라졌습니다. 97평이 없어요. 2번 항목이 없죠. 4번 항목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또 하나씩 하나씩 신기한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성모 의원의 장남인 정진호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관련자들이 북한에 국지도발, 총풍을 쏴달라. 그런 어떤 국지도발을 일으켜달라는 이른바 총풍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국정원 요원으로 활동했던 박채서라는 사람이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채서와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함께
그 국정원 공작 요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자본가를 물색을 했는데 그 자본가가 바로 이 정진호 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미진 양행의 정진호 씨가 미진 프라자의 국정원 안가를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연결이 네네. 그렇게 돼 있었군요. 그래서 그 안가로 활동을 안가에 갔었다라는 그 제보자의 말이 그거는 신빙성이 있죠. 신빙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겁니다. 열린구감 TV가 토지 대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네. 토지 대장을 살펴보면은 네. 드디어 이 건물의 소유주가 윤곽이 보입니다. 네. 이 건물 토지에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요. 바로 허모 씨입니다. 네. 토지 대장에 있는 허모 씨와 네. 토지 대장에 있는 허모 씨와 그리고 건물에 있는 이 허모 씨가 네. 같은 허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허모 씨가 누군지를 열린구감 TV는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썸네일에 있는 주인공과 연결되어 있을 걸로 추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네. 강남사거리의 미진플라자 빌딩의 이 허모 씨는 진정한 그 빌딩의 소유자인가라는 네. 거에 대해서 그 빌딩의 소유자는 바지다라고 말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진플라자 22층에 네. 스페이스 22라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네네. 전시실. 네. 거기에 정진호 씨가 네. 소유주 16명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호 씨는 미진플라자 빌딩의 주주이자 네네. 소유주들의 정확히 대표입니다. 네. 그 현재 그 등기부등본서에는 아예 정진호 이름은 사라져 있던데? 예,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진호. 그러면 X라는 사람은 그 바지 사장인 건가요? 예, 바지입니다, 바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2번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지. 그니 등기부 등기상 정보 증명서 이런 경우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요. 자, 등기부등본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그동안 본 적이 없네. 자기가 평생 등기부등본만 전문으로 봤는데 저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답니다. 현재 건물을 토지와 같이 합쳐서 추정한 가격은요. 현 시세로 총 6,233평입니다. 22층짜리니까. 네. 전체가 따지게 되면. 그래서 6억을 평당으로 계산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3조 7천억이나 됩니다. 네. 강남 사거리에 이에 있는 미진플라자 빌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요.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임대 상태랍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를 했으니까 건물주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 병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 부동산 네. 업자와 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정진석 씨 건물이라더라고요. 유명하십니까? 네. 예. 정진석 씨하고 그 정진호 형제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국민의당인가? 그 네. 정진석 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분 건물이라고. 맞아요. 그거 네. 형이 또 운영을 하고 실제로. 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취재한 내용의 전부이긴 한데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하고 있고 오늘 보도하지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취재 중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린구감 TV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친일 세력의 재산을 네. 국고를 환수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독립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러네요. 저는 아이고. 생각을 합니다. 네.